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5, 진실을 4, 말하게 3, 하시고 2, 1, 법조인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금요일 생방송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지금 아까 PD가 우리가 이렇게 셋이 앉아 있으니까 빡친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빡친당 예. 대표 네, 1호 당원 있어서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빡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 박영식 앵커 오늘 모셨습니다. 네, 반가 반가. 하이염. 많은 채널에서 지금 이제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진걸 TV. 안진걸 TV. 일단 주인장 임선식당 TV. 임선식당 TV. 게스트 안진걸 TV. 아 예. 파트너 인사이트 네. TV. 아 인사이트 TV도 나와요. 박영식 TV는요? 아 박영식 TV는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맥 TV라고 또 우리가 저기 법병 예, 예. TV도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개 TV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정도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임세훈 소장님이 출연료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준비한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커피까지 감사합니다. 귀하더라고. 한 텅디 PD님은 한방 원래 이거 광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금요일은. 아 진짜요? 산삼 순백. 예 예. 아 이거 이따 먹으라고 하던데. 아주 귀한 거예요. 예. 이거까지 준비했어요. 아, 지금 이따 먹어요? 앞에 소주가 네, 길어. 네네네. 예 여러분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식 앵커님 그리고 임센 소장님 두 빡친당 대표님을 매우 좋아하는 빡친당 당원 안진걸입니다.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여러분들 아 오늘 차가 많이 막히는데 서울은 이 시간이면 딱 막힐 텐데 혹시나 운전하시면서 듣지 않고 소리만 들어주시고 네. 많은 채널이 지금 이렇게 어떤 채널을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네. TV에서 유튜브 연결되지 않아요? 그 DMB 창에? 예, 네, 되나요? 되죠. 임세 식당 가셔야지. 임세 식당. 아니, 임세 식당으로 가야죠. 오늘 임세 식당. 아, 그래요? 안지걸 TV 말고요? 아, 오늘 네, 네, 금요일은 박영식 TV는 언제 오픈? 뭐죠, 이름이? 아, 일일 영식이라고. 일일 영식? 아, 일일 왜 우리 일일 일식이 아니고 일일 영식인데. 일일 영식 하면은 괴사 아니. 아, 죽어요. 죽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 먹는 밥을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일일 영식 하시라고 일일 영식 매일 매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식 씨 보시라고 아, 일일 영식 네. 잘 안 나와요. 나는 영식이 하루는 나와 이 사람 아니죠 이분 아, 아니죠. 제가 이름을 잘못 정했어요. 네. 검색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네. 못 들어가 네. 일일 숫자 일이에요? 네, 숫자 일에 일일 영식 거기다가 영자에다가 영자에다가 숫자 0을 또 넣어야 돼. 뭔 이렇게 이건 뭐 유튜브 보지 말라. 화면 띄워드렸어요. 구독자 351명 제가 구독 눌렀습니다. 아이고 구독까지 바로 구독 눌렀고요. 351명 우리 지금 네. 동점이 300이 넘었는데 일일 영식 TV 머리띠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유 됐습니다. 지금 아유. 저 안쪽에 머리띠 10개 있어요. 아유 제가 또 김종대 TV 뭐 시동이키 TV 다 만들어놨어요. 아 시동이키까지 네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 같이 출연하는 분들 다 만들어놨어요. 어디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방송입니다. 네. 네, 두 분이 뭐 빡친당도 같이 하고 왁자지껄도 네. 같이 하고 네. 그냥 뭐. 또 요즘에 박영식 앵커님이 연합뉴스TV 간판 앵커였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임세훈 소장님이 연합뉴스TV를 나가고 있죠. 아 그렇죠. 원래 나오셨어요. 네. 원래 나오셨잖아요. 원래. 두 분은 인연이 좀 나갔다가 다시 안 나갔다가 다시 나가고 다시 나가고 일요일날 네. 다시 나갔다가 안 나갔다 나가고 네, 왔다 갔다 아유 우리
뭐야 서승만 선생님은 왜 들어오신 거예요? 안 서승만 선생님 항상 들어오세요. 서승만 선생님은 나한테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세현 소장님 광팬이세요? 아니 왜냐면 임세현 소장님이 임세현 식당 TV를 켜놔서 저는 또 안진걸 TV를 아니, 켰는데 아니 안진걸 선생님 안진걸 TV 켰잖아 지금. 아 네. 그러면 나는 또 오늘 임세현 식당 하세요. 약자로 서승만, 와요 약자로. 서승만 박사님 임세현 식당 TV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지금 아직 3만 9천 명인데 4만 명이 안 되고 있는데 서 박사님이 한번 질러주시면 4만 명 되지 않을까요? 멈췄습니다 숫자가 네. 구독자 아니, 숫자가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우리 다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 텅디 PD님이 방송이 정신없을 거라 그랬거든요. 네, 정신없네요 진짜.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몰랐던 거 아니잖아. 몰랐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정신없을 줄 몰랐죠. 네. 우리 스픽스는 그래도 PD가 막 이렇게 네. 막 제지하잖아. 네. 다음 넘어가라고 그러고 그런 게 없네. 저희는 이게 우리 마음이야. 진정한 자유예요. 우리 마음으로 해. 윤석열의 가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 쌍욕해도 돼. 아니 여기에 오늘은 정기한 스픽스 대표나 윤석열이 한동훈 욕하셔도 돼요. 정기한 스픽스 대표. 스픽스 대표님 안 계실 때 욕해도 돼요. 아니 여기 자, 나 질문. 네. 정기한 대표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자, 정기한 대표의 장점은 굉장히 사람이 순발력이 좋다. 순발력이 네. 좋아서 모든 네. 결정을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결정을 빨리 합니다. 네.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저 나쁜 말로 하면 즉흥적이라는 그래서 것은 그 어감이 안 좋잖아요. 대표의 단점은 즉흥적이. 같은 거 아니야? 신속한 의사 결정 처리.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결정한다. 즉흥적. 아니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이 네. 진짜 빨라요. 아 그래서 결정을 이렇게 빨리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그 고민의 결론은 좋았나요 그동안? 아 그것조차 그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이 안 좋을 시 내가 이걸 선택했다. 네. 선택했는데 결론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네. 그럼 이것마저 내가 어떤 인생의 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이어가지고 그건 장점인데 단점으로 보자면 이제 그게 결정을 하고 나서 안 좋을 수 있다. 네.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는 불도저다. 불도저다. 네. 막 간다 그냥 앞으로 간다. 직진한다. 직진 전개완. 네. 직진 선생님. 더 찔리면 더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직진 선생님. 직진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아이고 뭐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임세현 식당 TV에 와주셔가지고 네. 뭡니까 임세현 사랑해요.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네. 여기 임 임핵관님들 많이 계시네. 임핵관님들 많이 계시네. 임핵관님들 엄청나고요. 예. 미디어 백테클이 있었죠 옛날에 스픽스에 그거 부활해달라는데요. 아 미디어 백테클. 네 박현우님께서. 아 박현우님께서. 아 저는 지금 이제 스픽스의 전기환 대표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처지일 뿐이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우리 친인규랑 나랑 네. 그 다음에 박영신 거랑 우리 셋이 티키타카. 티키타카 진짜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었다고. 그거를 없앤 사람도 전계환 대표입니다. 그게 약간 되게 발랄하잖아요. 아 발랄하죠.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끼리 하니까 발랄하지 않는데. 빡친당보다 느낌도 훨씬 좋고요. 맞아요, 맞아요. 양문석 대표님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셨고. 이제 그거 볼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빡친당이 소리 지르다. 볼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 아 그래요? 나 모르고 있었네. 아 그래요?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드시면 아무래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들어간다는 소문도 있고요. 뭐라고요? 빡친당.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합 그대로 갈 수 있겠네요. 예, 우리 셋이 네네. 젊은 빵 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예. 예. 젊은이란 말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가 있나 근데? 아니 저는 뭐 영원한 30대인데요. 뭐. 아니 근데 그러면 외모는 30대. 저기 뭐야 우리 양문석 선배하고 우리 안진걸 선배님은 연배 차가 어느 정도? 아 많이 납니다. 예, 그 정도. 아 10살 정도. 아예. 저는 30대니까. 양문석 그 박사님은 든든 양문석 TV를 열심히 하시고. 자 그러면 두 분이 대화를 네. 이어나가게 제가 말을 던질게요. 예, 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임세현 식당 TV 3만 9천 명인데 곧 있으면 4만 명입니다. 4만 명 되면 스픽스 홀을 빌려서 또는 다른 홀을 빌려서 공개 방송을 할 거예요. 와. 박영식 앵커님하고 제가 참여를 하고. 아, 제가 다 기관을 하고. 내가 진행하네. 아, 10만 원 줄게. 나 여기서 처음 스픽스보다는 더 줄게요. 아, 네. 우리는 저 드리고 요 다음에 네. 그다음에 박영식 앵커님은 본인이 빡친 당을 진행 하는데 본인도 진짜 빡친 일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렇죠. 한 빡친 거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좀 이따가. 다섯 가지 너무 많으면 세 가지만 해도 되고. 지금 천천히 얘기해 보십시오 예. 하나씩. 예. 그리고 임세현 식당 TV 4만 명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다음 주에 뉴스 공장에 가면요. 오늘 제가 안진걸 TV 하기 때 한 몇백 명 늘어났거든요. 다음 주에는 정색을 하면서 예. 임세현 식당 TV 일일 양식 TV가 있습니다.
자, 의리. 두 개만 얘기해. 아, 네. 아, 두 개만 말해. 하나만 말할게요. 하나만 여러분. 말해. 이름을 박영식 TV로 이름을 바꾸라고. 바꿔야 돼. 이일 역시 너무 어려워. 숫자라 이게. 바꾸면 안 돼요? 아, 또 바꾸라는 요구가 많아. 네. 바꿔야죠, 뭐. 아니, 박영식은 이미 굉장한 대명사예요. 우리 범 꼭 진보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 영식 쌤은 어떤 이미지였냐면 굉장히 중도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예. 근데 신인규 변호사님이 약간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 있는데 방희진 교수님은 그러면서 약간 왼쪽, 예. 조금 민생 쪽에 가 있는 느낌. 예예. 예. 신인규 변호사님 훌륭하지만 방희진 교수님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뭐 똑같이 훌륭하도록 노력하도록 두 하겠습니다. 두 분이 무슨 방송도 하죠, 신인. 아예 뭐 신인규 변호사하고 이제 목요일에 그 시방쇼라는 채널에서 이름도 시방쇼야. 아, 시방쇼라는 채널에서 시방은 이제 방망이라는 시사 방망이라는 줄임말이 윤석열 한동훈을 시사 방망이로 매우 쳐라! 아, 어제부터 호되게 치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가 아니라 계속 연일 치고 있는데 이 시방쇼의 또 모토는 좀 대화가 되는 이념을 떠나서 대화가 되는 인간들이랑은 저기 이제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했을 때 손잡고 같이 막아내자 그런 이제 기치 아래 열심히 또 방송하고 있다는 점. 네. 오늘 아침에도 정치 분석에서 신규 변호사님 네. 윤석열 허벌레 까고 춘천으로 7시 강의하러 가신다 하더라고요. 이종훈 시사평론가님에서 거기서 또 깐대요. 예, 요즘에 신규 변호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그 백운종 대표님보다 더 사실상 남자 임세은인 것 같아. 그 임세은 소장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신인규 변호사님. 아니 그런 댓글들이 실제 그 두 분이 방송도 엄청 많이 일주일에 막 세 번씩 하는 것 같더라고. 어쩔 때는 뭐 평화 방송도 갔다가 불교 방송도 갔다 스피스도 만나고 막 그래. 네네. 저희 뭐 뉴스토마토도 같이 하고 뭐 BBS를 원래 신인규 변호사랑 저랑 둘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우리가 좀 친하잖아. 우리가 같이 단톡방 찍고 이래 단톡방도 이게 우리 영식은 거랑 저랑 신인규 변호사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맞짱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랑 나랑 싸우질 않아. 맞아 맞아. 서로 예의를 좀 이렇게 네, 그리고 눈치 서로 딱 보고 그냥 대충 선 딱 그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BS에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아, 싸울 사람이 있어야 배틀이 된다. 돼야 된다. 배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바뀌었어 지난주부터. 네. 신인규를 빼고 네. 무슨 김포의 당협위원장 박진호 씨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예. 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게 싸우고 있습니다. 재밌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분 온다니까 아 그럼 내가 맘대로 짓거라도 되겠네요 이렇게 했죠. 신인규였을 때는 우리가 서로 약간 갇혀줄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좀 젠틀하게 네. 서로 이제 얘기도 좀 경청하면서 네.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토론의 문화를 두 분이서 만들다가 이제 신인규가 네. 빠지니까 네. 싸움판이 났군요. 싸움판이 났죠. 예. 예. 불교 방송 그 제가 엄청나게 비아냥거립니다. 불교 방송에서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지난주에 그게 있었어요. 무슨 배 이철규? 이철규가 아, 배에서 내려라. 승선을 안 시키겠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게. 근데 저쪽은 또 엄청 쉴드를 쳐주죠. 막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물이 엄청나게 많다. 국민의힘이 네. 뭐 이렇게 얘기 나와서 아이고 무슨 인물. 저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누가 탈 것 같냐고 누가 네. 안 탈 거 아 누가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더라고요 앵커가. 네. 그래서 제가 누가 안 탈진 모르겠지만 누가 탈진 알 것 같다. 아. 자, 첫 번째 네. 해고임수 먹겠다는 사람. 네. 네. 바이든이 난리면으로 들리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지?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체리 따봉 받은 사람. 체리 따봉 받은 사람. 이런 요 세 분 요 집단들은 탈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뭐 양평 고속도로가 변경된 게 전혀 대통령과는 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옆에 남양 파이시가 있는데도 네. 남양 파이시가 없다 우기면서 네. 땅값이 안 오른다 우기는 사람. 네네네. 네. 올해 6월 29일 임센소장 저희들이 문제의 전까지는 윤석열 김건희 땅이 그 주변에 있는 걸 몰랐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승선하겠다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사실 오염수마저도 깨끗한 물처럼 이게 호도가 되고 있는 세상인데 수족관 물 다 먹고 처먹는 동참 받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물고기 똥이죠. 뭐. 물고기 똥물 먹는 사람들. 물고기 똥물 드시는 분들. 아 근데 생각해보고 신인규 변호사님 우리 한 번도 안 왔네요. 아 신인규 다음 주 금요일 한번. 야 근데 이거 다음 주 금요일 박영신 앵커님이나 신인규 앵커님 또 오실래요 두 분? 이게 역사가 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신인규 변호사랑 바로 옆에 있는 그 빌딩에서 아 지금 장소가 보니까 심지어 민생경제연구소 건물 바로 옆에 신인규 대표의 사무실이 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바로 옆에요. 저 옆에요. 맞아요. 그래요? 어제 여기서 바로 옆에서 방송했는데 그랬구나. 거기서 할 때 라이브를 하는데 다음 게스트를 누굴 모실까 하다가 안진걸 소장님 아니면 임세은 소장님 안 될까라는 얘기를 이심전심이었네요. 이심전심. 아 진짜 이심전심이었어요. 와 진짜 그러네. 아 진짜 어제 라이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왔다니까요. 아 시방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해가지고 시방쇼는 그럼 두 분이 진행을 해요? 아 거기 정바세 식구들이 있어요. 정당 바로 세우기 식구들이랑 같이 운영하는 방송국이고
그래서 김민규 작가, 예전에 그 신인규 대표랑 같이 활동했던 김민규 부대표, 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도 많아요. 경제 프로그램도 있고. 와, 그렇네요. 시방에서도 네, 구독자 9,500명. 네. 역시 임세윤 소장님 4만 명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왜 자꾸 임세윤 식당과 비교합니까? 아니 후배들인데 다. 아, 그렇죠. 그러면 비교. 누나를 뛰어넘으면 안 되지. 예, 예. 누나보다. 누님이라 부릅니다.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기 소장님도 나오는군요. 네네네. 어, 좋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진짜 맥락 없이 얘기하지. 예. 네. 아, 근데 맥락 없는 것도 아, 굉장히 새로운 문화. 이것이 바로 유튜브의 뉴노멀이다. 그럼요, 뉴노멀.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제가 나와서 너무 그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아니, 근데 아니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을 때는 굉장히 아, 변 대표님 나왔을 때는 또 우리가 진영이 완전 다르잖아요. 진영도 다르고 변 대표님의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있어. 그래서 범접할 수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변 대표님 이렇게 웃지도 않아요. 제가 재롱을 피고 임성호장 기글 날려도 제가 변 대표님 흉내 낼게요. 아니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있고 어쩔 때는 이러고 한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서울 이런 것 같아. 두 사람 까부네. 나랑 스타일 안 맞는데. 아, 에너지를 축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무엇을 다음에 할까? 그럴 때도 있대요. 그 자기가 잘 모르는 이야기 나올 때는 그분은 얘기 안 나는 참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라 생각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 제가 방송 많이잖아요. 네. 딱 MC가 물어보잖아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 그 부분은 아니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와가지고 딱 아, 본인 이야기. 그때 그럼 저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잘 됐다. 지금 내가 치고 들어가서 막 이야기한 그 부분을. 아니 근데 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거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대단하시지만 그 사실은 저는 아는 척을 하는 방송들을 그동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 어쨌든 그렇죠. 막 말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나 그런 이제 필요에 의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한데 변 대표님은 뭐 모르면 모른다고 바로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 이야기 계속 하는데 일단 계속 하는데 우리 인생식당 TV나 인사이트 TV나 안지걸 TV 구독자들이 박영신 끄님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 그쵸. 아, 죄송합니다. 아. 혹시 집이 오산인가요? 아닙니다. 아, 대전이 고향이고 지금 집은 은평구에 있습니다. 박주민 지금 화면에 안 나지만 내가 살짝 입으로 욕했습니다. 집이 오산은 아니죠. 오산하지 마세요. 오산 자,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먼저 좀 소개 좀 해보세요. 네. 아니, 지금 방송 시장 15분 만에 자기 소개를 그러니까. 아니, 중간에 해도 돼. 아니, 끝날 때 하든지 그러면. 그럼 뒤로 미루고. 자, 친구 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누구야?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몰라. 안녕하세요. 스픽스에서 봤어. 아, 좀 그만 말해요,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몇 개 채널에서 방송에 나가는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식이라는 인간이고요. 소소하게 시사와 정치 정보를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가 전 직장이긴 한데 바로 전 직장은 스픽스고요. 사실상 현 직장이 스픽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스픽스의 출연빈도가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방송사를 이제 다섯 개를 전전하다가 이제 스픽스에 자리 잡아가지고 스픽스를 한 40만까지 키우다가 이제 프리랜서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프리랜서. 저는 요즘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자가 시대 정신이다 라는 아래 뭉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보든 보수든 뭐 좌든 우든 다 뭉쳐야 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 구멍이 났어요 이미. 많이 났어요. 진짜 그 윤석열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 나 진짜 이건 진짜로. 이거는 뭐 구멍이 났어. 구멍이 좀 심각해요. 네, 좀 많이 심각하다고 보고 근데 잘 했으면 좋겠으니까 애정을 담아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1년 거예요. 동안 저는 많이 그래도 좋은 쪽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권 2년차 들어와서는 크게 기대를 하기가 힘들다. 네, 이미 이제 국민의 마음을 쭉 떠나서 이 배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기름이 새는지도 모르고 자 이게 가라앉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고염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 막 적합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오염수 문제는 저는 이번에 이거 방류 개시하는 시점 이후에 네.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또 그렇지는 않은 건가 싶을 정도로 아니 이제 언론 보도 자체가 네. 너무 이게 기계적으로 자꾸 기계적인 중립이 이게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닌데. 언론 보도량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전에 아 막 보도 채널이나 여타 언론들 보도 보면서 좀 충격 먹었어요. 현타가 왔죠. 이거를 너무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는 경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지금 또 하필이면 오늘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우려가 된다. 그분은 우리 국내 오염수잖아요.
국내 네, 오염수. 국내 폐수. 장안. 저희 태평양에서는 지금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오염수와 폐수가 막 밀려오죠. 아니 그 색깔 바뀐 거 봤어요? 방류하자마자. 아 그거 지금 아까 뒤에 막 나가는 거 같은데. 아 진짜로요? 완전 소름 끼쳤어. 아니 아. 이게 문제가 없는데 색깔이 왜 바뀌냐고.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댓글이 저는 나는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댓글이 다 이거잖아. 일본 댓글도 비슷하대요. 일본 댓글도 이렇게 올라온 안전하다며 왜 뿌려. 갖고 있어. 그냥 국내 농업용수나 그 공업용수로 쓰자. 저수지로 하거나 이런 댓글이 일본 국민들 달고 한국 국민들 단대요. 그니까 뜻 있는 전 세계 모든 상처인 시민들은 그걸 다는 거야. 어, 안전하다며. 왜 버려? 지하까지 구멍까지 뚫어가지고 돈 들여서. 그냥 그 어? 식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식수는 좀 과하다고 치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그다음에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도로 청소할 때도 물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도로 청소할 때 먼지 제거할 때라든지 열 식힐 때라든지 쓸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중국이 이번에 그 반응을 한 게 네. 우리는 이제 그 후쿠시마 일본산 수산물 자체를 아예 전면 수입 금지 할지 말지도 전 모르겠지만 안 하겠지만 수순이지 뭐. 안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8개 현만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후쿠시마 현에 포함해 8개 현만 금지하죠. 홍콩은 완전 금지잖아 일본산. 중국은 이번에 네. 그냥 다 닫아버렸어요. 어, 잘하고 있네요. 중국이 부럽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동안은 안 부러웠는데. 근데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일본이 당황할 정도로 중국이 진짜 세게 전공법을 때렸는데 우리 정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데 그냥 수산물을 이제는 들여올 계획인 건지 일단 그걸 묻고 싶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찬성이 아니라는 게 더 웃기잖아요. 안한 국가 수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일본이.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논리상 이게 분리된 사안이 아니잖아요. 오염수와 수산물 수입이라는 게 분리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염수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수산물을 들여 그렇죠. 오라고 할 것 같아. 어. 아무 문제 안전하니까 물고기도 안전하다 그러겠죠. 그렇게 생선도? 얘기를 수산물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대목이 일단 모순적이라고 보고 아마 좀 명분이 없을 거다.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그거를 지금 이제 8개 현을 금지하는 걸 이거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유지할 수 있겠어요? 유지 못하겠지. 우리가 세계를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으면 수입을 못하죠. 아니 우리는 이거 반대하는데 니네가 안전하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조차 우리 다 갖다 버렸어. 무기를 다 버렸어 지금. 그렇죠. 아무 무기가 없어요. 아니,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지금 기조 자체가 일본을 대한 기조 자체가 수산물을 수입하라고 이제 허용해라 라고 뭐 WTO에 제소하거나 이래버리면 우리 정부가 이거를 반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수입을 이제 허용하게 되면은 또 수산물 괜찮다고 하겠죠? 수산물 괜찮다고 하겠죠. 그 방사능 측정이나 제대로 하면 당연하죠. 지금 스승이 이놈들은 거짓말로 지금 1년 반을 끌어왔는데 절대 수입하는 일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식약처장도 7월 25일 날 밝혔네. 후쿠시마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라고. 예. 근데 이제 언제든지 이러면 이럴 거야. 일본이 WTO 제소했는데 우리가 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수순도 그 일본의 게요 대학의 이영태 교수님은 그런 수순을 밟을 거라고 하는 또 글도 쓰셨더라고요. 이게 지난 작년에 기시다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독도 얘기도 나오고 뭐 멍게 얘기도 나오고 예. 후쿠시마 뭐 오염수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저희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대부분 약간 NCND로 대답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라고 그랬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하나씩 기정 사실화 되고 하잖아. 있다면 딱. 수산물까지 이제 허용하는 그림으로 나아가는 건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까지 오버하고 싶진 않지만 일본 쪽에서는 이미 독도도 지금 독도도 다케시마도 이거 당장 찾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러다가 자위대가 이제 독도 가서 상륙할 것 같아요. 임기내 얘기를 하죠. 임기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몰라 우리가 돗자리 깔아보자. 독도도 이제 뭐 독도 굳이 우리가 뭐 영유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아마 국제재판소로 갈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사실은. 아, 불리하죠. 우리가 불리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왜냐하면 Sea of Japan이니까 Sea of Japan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섬 아니에요. 그럼 얘는 주장할 수 있지. 미국에서 인정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분쟁돼가지고 국제재판소 가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 일이 있고 이제 여론이 계속 불같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국지전도 날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쫓겨나기 생기면 북한에다가 북한하고 전쟁도 하고 전쟁도 하고 약 살살 올려가지고 뭐 백령도 같은 데 뭐 하나 터뜨리고 이거 내 말 틀렸나 보세요 나 지금. 아니 저는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지가 뭐 물론 이게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은 아니 이게 제가 광고 오늘 입장 발표했잖아요. 뭐라고요? 그
무슨 이념에 사로잡 이념에 사로잡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게 아니래. 뒤로 거꾸로 왜 좌익이나 진보가 지금 반과 세력이고 이념에 사로잡혀 있고 혁명 투쟁하는 자들은 좌나 진보가 아니래. 아, 제 얘기는 그 입장을 냈어 오늘. 아니 그런 입장 말고. 그러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제기하는 놈들은 왼쪽이나 좌파나 진보도 아니라는 거야. 폐륜적 가짜뉴스 세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파리로 때문에 밝혔죠. 입장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런 입장 말고 말 좀 들어봅시다 좀. 아니 그런 입장 말고 네네.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네. 아니 대통령이 나와서 대국민 담화 정도는 해줘야 이게 저는 진정한 대통령의 입장 발표라고 생각하지. 그냥 기사 한 줄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흘려서 나오는 그런 입장 말고요. 그러니까 개무실의 입장이라니까. 아직도 네. 윤석열을 몰라.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개태에 대해서 입장 냈어 안 냈어요? 안 냈죠. 자기 땅인데. 네, 안 냈죠. 아직도 몰라 윤석열을? 죄송합니다. 절대 말하네.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아니, 그래갖고 빡친다 어떻게 먹어? 아, 왜 이래 오늘?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인데 아 제가 조금 아, 더 재밌다. 조금 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건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하실 거라 제가 이미 전제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광우병 때랑 비교해보면 MB는 두 번이나 사과했어요. 두 번 사과했죠.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김종훈 본부장이 가서 네. 촛불집회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요. 30개월 미만만 관철시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때 그리고 그 광우병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 부분 안 좋아가지고 네. 70%까지 육박하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80%잖아.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께서는 이게 그냥 안전하다 뭐 그리고 좌우에 이런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대국민 담화를 총리처럼 나와서 직접 얼굴 보여주시고 그래서 질의응답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료를 불식시켜줘야지. 진짜 비겁해요. 네. 비겁해요. 자기가 잘한 거는 나가가지고 잘한 것도 없지만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것도 진짜 1도 없는데 뭐 약간 자랑할 거나 뭐 있으면 나가서 본인이 봐봐 잼버리 가는 거 봐 개막식에 네. 그럴 때는 아, 그렇게 하고 잼버리 문제 있으니까 뒤로 또 쏙 숨어. 그렇죠. 이번에도 핵 오염수 이건 진짜 인류의 재앙입니다. 인류의 재앙. 아까 광우병 이야기했지만요. 네. 광우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병도 우리가 확인했고 네. 그리고 약간 컨트롤도 가능하잖아. 네. 그 소원을 도살해도 되고 등등의 컨트롤이 가능한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인류 최초로 겪는 일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고 정말 이번에 반대 안 한 거예요. 절대 반대. 사실상 BBC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국 BBC에서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단체나 많은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웃나라 바로 가까운 한국에서 사실상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네. BBC에서 나옵니다. 아니 일본에서도 윤석열이 너무 우리랑 잘 맞다고 칭찬 보도가 쏟아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외신들이 더 정확해. 맞아요. 더 정확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역사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정말 네. 나중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 짓은요 정말 최악으로 기록될 겁니다. 최악으로. 네. 정말. 난 장담할 수 있어. 지금까지 뭐 전두환이니 박정희니 제일 최악입니다. 제일 최악.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아까 박영희 정권님께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임세현 소장은 사실상 찬성이라고 그랬는데 아, 사실상 찬성이 맞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 노골적 찬성 아닌가요? 아, 대놓고 찬성이죠. 대놓고 찬성이죠. 빨리 들어라! 빨리 들어라! 이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을 만든 거는 수산업자들을 위해서 삐뚤어진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친윤, 이제 윤핵관 이제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1600만 회를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600만 회가 됐을까?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불가능한 수치죠. 아니, 광고 영상으로 그렇게 안 돼. 돈을 줘서 광고 영상으로 나오게 해갖고 그게 조회수 잡혔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맞는 네, 게 네.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게 굉장히 설득력 높은 게요. 저도 유튜브를 만들어 봤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안진걸 TV나 이거 다 해보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에 광고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널리 구독자층이 유입될 수 있게 시청자층이 유입될 수 있게 예산을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 널리 알려진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서라도 외주를 맡길 수가 있어. 외주 맡겨서 뭐 바이럴로 뭐 돌리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이 1700만에 가깝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광고 때린 거예요. 며칠 만에 돈 쓴 겁니다. 그렇죠. 돈 쓴 거예요. 거기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 들어가면 영상이 대부분 조회수만 잘 나온 게 제일 잘 나온 게 만회 15,000회 이거고요. 대부분이 몇백 회, 1500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만 1700만 회가 나왔다? 이거는
국민들 뭐 바보도 아니고요 이게. 진짜 너무한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써가지고 뭐 하는 유튜브의 짓거리입니까, 진짜. 유튜브의 제왕, 쇼츠의 여왕이랑 임세훈 소장님도 최근에 또 100만 쇼츠가 또 뭐 한 50번째 100만 쇼츠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 양평 군청 앞에서 했는데 한 한 달 반 걸렸어요. 45일 걸렸거든요. 100만 되는데. 쇼츠의 저항 저분께서도 쇼츠킨도 네. 쇼츠킨. 근데 이 윤석열 꼴은 지금 여기 실제 돌아 보니까 진짜 막 100명 200명 아니 진짜 이게 대한민국 100명. 정부 채널 가보시면 안 됩니까? 네, 2500 1500 해 2000에 그렇지 않나 봐. 얘네들은 뭐 그런 줄 알았지만. 그리고 그 영상을 여러분들 시간 내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방송 어쨌든 해야 되니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영상 제목 자체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 거야. 최고의 전문가 누가 인정했는데?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원자력 뭐 이런 사람들 뭐 한국해양 원자 뭐 한국해양협회장 그리고 뭐 원자 핵 무슨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서울대학 나오시고 카이스트 한 분 나오시고 그리고 원자력협회장님 나오세요. 근데 한 분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니까 패스. 패스. 정부 산하기관이니까 신빙성 패스. 그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거니까. 근데 나머지 세 분은 다 거기 공통점이 원자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렇죠. 발언이거든. 그럼 국내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죠.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하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의학 전문가라든지 뭐 화학 전문가라든지 뭐 누구든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말이야 방구야요 진짜. 아니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과학지 이런 데서 이제 기고를 하는 전문가들이 열의 여덟은 그러니까 한 두 명 정도만 괜찮다고 하고 대부분이 이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모르겠다. 아니 모르는 거지. 진짜 네.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위험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당연히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지? 오염수인데 아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쓰레기 아니 뭐지 그냥 어디 가서 그 강물에 막 이렇게 좀 더러운 거 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고 안전하다고 하지 않잖아. 그런 것도 그렇죠. 오염물 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쓰레기 막 네. 하고 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방사능이 그 완전 덩어리를 썼던 거기 물을 훑고 나온 애가 어떻게 안전해?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심지어 뭐 그 똥차 있잖아 똥차. 똥차를 강물에다 풀었어. 네. 이것도 싫어할 걸? 네. 그거 안전하다고 그렇죠. 먹을 거냐고. 근데 이거는 그건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방사능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 이 논리로 좀 주변에 혹시나 이제 저도 사실 제 주변에 저 지인들 포함해서 여전히 이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한다, 과학적이지가 않다, 선동하는 것 같다, 가짜 괴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조중동을 좀 많이 신뢰하시거나 이런 분들이에요. 네. 제가 그분께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니네 집에 하다못해 하수종말 처리장이 들어오거나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게 어떤 공장이 들어와,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 그래서 니네 집에 바로 옆에 공장 폐수가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그 폐수가 과학적으로 니네 집 먹는 식수에 문제를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과학적으로 네가 입증해야 돼. 그 공장이 입증해야 돼. 공장이 입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왜 우리가 우리 그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1700만 원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아파트 주민 여러분 옆에 있는 공장 폐수가 깨끗하답니다.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답니다를 왜 공부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입증의 책임은 공장 주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일본 측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받았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왜 선동하는 측은 나는 지금 우리 아파트 주민 회장이 이걸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부가 선동하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몇 백만 되잖아요. 몇 백만 명. 네. 뭐 한 300만 명 되나? 공무원이 100만 명 되나? 경찰만 많죠. 15만이고요. 네, 많죠. 공무원. 군인까지 다 포함하면 300만 정도 300만 될 겁니다. 명 정도 예. 일반 공무원만 100만 명이 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공무에 계신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네, 정말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렇게 강요를 하고 네. 안전하다 강요를 하고 네. 근데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정말 사고를 가진 공무원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뭐 소위 대통령실이나 이런 정부의 일들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본인들은 어쨌든 생계이고 본인의 직업적 자부심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공무를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런 거 언젠간 다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 다.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사실은 진짜 유능하고 진짜 유능해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잘하고 네. 정무직 공무원들이 책임만 줘주면 얼마든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책임도 안 져주는 데다가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실제 제 친구 중에도 그 노동부에는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분위기를 많이 전달받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노동부도 좀 많이 경직돼 있는 게 사실이고 엄청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부처별로 부처가 다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다들 좀 경직이 돼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시키지 않으면 이게 또 혹시나 문제가 되면 내 책임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책임 소지를 따지는데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이 이제 몰두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능동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제 그렇다더라고.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 이런 사정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완전 정반대 길을 가고 있으니 본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위로 뭐라고 항의도 못하고. 한덕수 총리는 진짜 윤석열도 아주 나쁜 사람이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담화 발표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 일치된 의견이래요. 안전하다.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시다. 진짜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합시다. 왜냐면 당장 국내에서도 그 서울대에서 존경받는 그 천체물리학 교수님 있거든요. 그분이 정말 명연설. 과학을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라. 미제 위험.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것은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99%가 안전하고 1% 위험이 있어도 예. 1% 위험이나 또는 1%도 측정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태평양 무단 방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일본이 태평양에 대한 테러를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일본 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봐도 지금 과학적 수준으로는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미지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주는 게 과학이라는 거. 그게 맞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네, 위험하다. 유명한 분이에요. 서울대 천체물리학 교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근데 윤석열 정권이 하도 괴롭히고 지금 예산도 막 다 과학기술 예산도 깎고 있거든요. 진짜 최대. 과학기술이 진짜 대한민국의 먹거리라든지 막 싹둑 깎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막 검찰 앞에서 수사하니까 이게 이 과학자들도 다 직접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식인들이 침묵하면 예. 정말 파시즘 된다. 윤석열이 지금 파시즘으로 간다. 나치 같다. 지식인들이 그때 공범이었다. 나치. 예.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의 그 양심적 분발을 촉구하시더라고 오늘 또요. 저도 꼭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어나야 됩니다. 제 지금. 생각에는 다 일어나셔야 우리가 돼요. 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전국에 계시는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역사학 전공하신 분들 아 많이 일어났죠. 시국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이미 또 시국 미사, 뭐 시국 예배 이런 것들도 양심 있는 종교인들께서 하고 계시고,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과학을 계속 정부가 거론하다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뭐 의학자들을 포함해서 실제 화학자들 그 과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시국선언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전임미답의 길이라고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 저 완전 동의하는 게, 저희도 그러면 단정을 안 할게요. 이게 100% 그렇죠. 해롭다라고 단정 안 할 테니까 이걸 100% 안전 무결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최소한. 얘기하자면 그럼 네. 최소한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라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우리 대대손손 후세대에 정말 이 오염수가 해로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방류해서 안 되는 문제고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대안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몰라. 단정해서 과학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전체주의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독재 싫어하고 전체주의, 북한 싫어하면서 더해. 지 맘대로 다 합니다. 네, 지 맘대로예요. 지 맘대로 다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독재고 전체주의고 네. 공산주의예요. 진짜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고백이 뭐야 도대체. 그 오늘 이동관 임명한 사진 보니까요.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동관 이건 좋냐? 몇 돕니까 이건? 아 이거는 좀 나는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이 지금 최고 존엄 절대 존엄 독재자니까 이동관이도 그 건방진 이동관 마저도 이게 예. 야 몇 돕니까 이게 머리가. 평디님 한번 올려보세요. 야 사진 정말 민망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불행합니다. 당장 내일 4시부터 프레스센터 앞에 민주당이랑 뭐 시민단체 다 모이는데 진짜 다 모여들어서 다 쫓아냅시다. 정말 이동관 바로 탄핵 들어가야 되고요. 대법원장 임명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무기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니 국민은 없어? 본인은요? 그냥 국민은 세금이나 내는 개돼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선 어떻게 지만 저럴 수가 있어요, 저기게? 아니 근데 이동관 후보자를 이렇게 임명하실 거면은 그때 정순신 후보자는 왜? 정순신 억울하겠어. 정순신도 억울하고 이 지금 이명박 박근혜도 너무 억울하고. 이명박 박근혜는 나보다 땅을 칠 거야. 이명박은 같아. 그래도 30개월 미만만 수입 결정했죠. 그다음 박근혜도 후쿠시마 주변 18개 수입물 금지를 박근혜 정권 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괴담 날파리 선동에서 한 거라고 지금 하고 본인은 국민들 뜻을 반영해서 애를 썼는데 감옥이 나가고 윤석열이 이거 지가 보내놓고 지는 더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분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근데 해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신 게 그러니까 민심과 여론을 좀 구분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민심 우리 밑바닥 민심은 저희가 더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지. 여론조사에 등장하는 그 여론만 보고 판단하시는 건지 일단 그것도 궁금하고 아니, 여론조사상도 오늘 또 갤럽에서 34%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항상 내가 지적하지만 그것도 많죠. 여전히 보수 과표지 때는 문제도 하나 있고 60대 70대 어르신들 지지율이 60%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 있다니까 실제 그러면 우리가 자주 만나는 거나 지금 경제활동으로 하는 건 20, 30, 40, 50이잖아요. 예. 여기서는 지지율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성해야죠. 나 같으면 사임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20%대 지지율로 아니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술이나 먹어. 그냥 내려와 못하라고 맞지도 않은 옷 입고 지금 우리 국민들 괴롭히는 거예요. 박영태님 어제 NSC도 불참했어요. 5월달 NSC도 불참했어요. 7년 만에 우주 발사체 쐈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어가지고 네. 아니 이제 아니 이게 아니 기자님이었잖아요. 기자들은 왜 NSC 불참한지 좀 따지면 안 되나요? 자 연합뉴스 앵커로서 선배 언론인으로 수배들하고 예. 동료 예. 언론인 한마디만 도대체 몇 시에 출근하고 왜 NSC는 안 나왔냐 따지면 안 됩니까? 고속도로 왜 답 안 하냐 따지면 안 됩니까? 따져야죠. 따져야 됩니다. 질문해라고 국민들이 언론인들한테 특권도 주고 존경도 주고 있잖아요. 네. 왜 묻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설이 있고요. 물어보고 싶은데 나오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설이 일단 유력하고요. 그런 설이 일단 뭐 지배적이고 중론이기도 하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도 그 대답이 제대로 언론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세 가지의 설이 이제 유력한데 뭐 그게 이번만 그랬느냐 이번이 유독 좀 심한 측면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도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유. 언론 엄청 눈치 봤어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전화도 매일 저는 제가 부대변인 할 때 언론 담당하잖아요 기자들 저는 전화기를 샤워할 때도 들고 갔었습니다. 기자들 전화 받아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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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이죠. 그리고 이제 국정을 책임진 자세인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당선 무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사기 그렇죠. 쳤잖아요. 대선 때 엄청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당선됐죠. 아, 이 제가 또 그... 아니 이 해고염수에 대해서 본인이 예. 토론회나 뭐 어떨 때나 이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고 강제징용도 이야기를 하고 뭐 다 이야기를 했었으면 국민이 뽑았겠냐고요. 지금 하는 짓을 만약에 공약으로 이야기했으면 아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한 100만 표, 수백만 표 이상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당선 무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언어 유의를 하자면 저는 지금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등등 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탄핵의 중심에 앉아있네요. 그렇죠. 탄핵의 중심에 앉아있네요. 아니 빡친 탄핵의 중심. 그건 빡친당 때문에 그런 거죠. 빡친당이 빡친 이유를 우리한테 알려줘서 국민들이 탄핵에 다달이 된 거니까 박영식 앵커님이 탄핵의 중심이 맞습니다. 정말. 아니 근데 정말 그 얘기하다 보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를 네. 정도로 저희가 벌써 와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40분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가장 그 분노스러운 거는 그 이 민심 아까 얘기했던 그 민심을 자꾸 역행하시는 결정을 하는 거를 왜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가장 분노스럽고 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수사단장 사례거든요. 해병대 최상병이 아무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황당한 이유로 구명조끼 입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로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건 이게 웃긴 일이잖아요.
예. 정말 웃긴 일이에요. 이건 블랙 코미디예요, 진짜. 그 대령님을 정치꾼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아 피해자를 또 범죄자나 가해자로 몰아가요. 이게 왜 와. 정치 게임이 돼야 되는지 일단은 그러게요. 그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다른 정부였어도 유사한 결론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기 위한 스토리의 전개일 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유족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유족이 맞습니다. 바라는 일인데 유족이 바라는 일을 했고 심지어 이분이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떨어진 사안을 예. 이첩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씨가 절대 수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절대 항명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 그러게요. 대통령한테 항명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군인이 공무원이 일을 대통령 지시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데 이분이 항명죄로 입건이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징계를 당하고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다른 거 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박정은 대령 측에서도 뭐 지금 이제 뭐 공수처에 고발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을 정치권에서 정치권으로 몰아가는 것도 일단 열받고요. 아, 두 번째로 정치권이라면 국민의힘 당 그렇죠? 세력이 네, 정확히 짚어주자고 정확하게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여야 논쟁 사안으로 저는 이게 소재가 된다는 게 저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게 논쟁할 일입니까? 저는 논쟁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정권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저는 고속도로 게이트 터졌을 때 그래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 우리 부부 땅 우리 일가 땅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정점이 휘는 거 공무원들이 추진 모르고 추진한 것 같은데 이건 오해를 받을 일이니 네. 제가 전면 중단 지시켰고 원한 대로 지시를 했고 네. 눈치 없이 네. 또는 충성심으로 네. 한 사람도 있다면 일벌 받게 하겠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또 아래 탓한 거. 와 그걸 원희룡 내에서 절도하다 걸리니까는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네. 이런 짓을 할지는 제가 정말 상상 못했어요. 이번에도 해병대 진짜. 수사단장님 사건은 진짜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국민들한테 유가족들한테 그래 우리가 일벌 받게 했습니다. 군의 기강을 이걸로 바로잡겠습니다. 사병들을 항상 우리 자식점 잘 여기서 마치 인기라도 좀 얻는 그런 제스처였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게 끝낼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김태우랑 같이 근무했다는 그 임성근 사단장을 네네. 그렇죠? 친북 좌익 세력이 군대에도 지금 침투해서 정치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문제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런 건 반국가 세력이 군대도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임성근처럼 윤석열, 김태환 충성을 다하는 참 군인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진짜 이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단체로 네. 무슨 약 먹었나? 아니, 왜 이러지? 단체로 미쳤어요. 단체로 무슨 약 단체로 먹었어? 미쳤어요. 왜 이러는 거야? 약 예. 먹었어요. 미친 약. 상식적으로 네. 이게 토론이 안 되는 상식량 먹었어요. 사안이어서 토론 안 돼요. 이거를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권과 관련해서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정치꾼이라고 몰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니까 뭐 제쳐두더라도요. 정말 기가 막. 근데 제가 진짜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어쨌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제 곧 군대에 보내셔야 되는 입대하는 와.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게 마음 놓고 군대를 보낼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벌써 이미 다들 걱정도 마음 상해. 아니 후쿠시마 수산물 거는 우리가 좋아요. 그래 안전하다고 진짜 치자 그렇게 생각 안 해. 안전하다고 치고 일본산 수산물 당분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럼요. 내 아들이 이제 입대를 해야 돼. 선택의 사항이 아니야. 선택의 사항이 아니야. 네. 보내야 돼. 보내서 또 수해복구에 투입이 된다고 치자고요. 내가 부모라면은 부대에 매일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는 빼주세요. 나 맨날 전화할 것 같아. 왜냐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구명조끼도 없이 허리를 넘는 물에 빠뜨리는데 네네. 어느 부모님이 걱정을 안 하나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도 그 MBC가 그저께 단독 보도한 거 보니까 수사기록이 이제 나왔어요. 네. 세상 밖에 나와가지고 임성근 사단장이 수사기록에 뭐라고 짓거렸냐면은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간 탓이다? 왜? 아 그 기사 있어요. 단독 보도 있는데 제목 네. 보시면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빡쳐가지고 말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수사기록이 보면은 물론 처음에 전제가 지가 투입했잖아요. 이 책임에 대해서도 개탄스럽지만 그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게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수사기록을 보면 일단 그 제목 보고 나서 어떻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야.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야 이거는 피꺼솟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다. 그럼 이제 박영식 앵커님도 이제 언론인에서 투사로 거듭나는 건가요?
저는 이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아니, 아니 이거는 합리적인... 추상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상식이에요. 네, 상식, 상식. 피거솥 상식. 근데 이제 그 방신 그님 그래도 언론인 느낌인데 요즘에 보면 네. 정말 이제 평범한 사람을 투사를 만들잖아요. 나쁜 시대가. 아, 이게 너무 나쁜 열받으니까. 열받으니까. 그렇죠. 진짜 열받으신 거죠. 그럼요. 이거는 네. 진짜 연기 아니죠. 연기 왜냐하면 아니에요. 요즘 배우로도 나오시니까 그러고는 괜히 이렇게 인기 얻으려고 분노한 척 하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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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먹이 손 한번 불끈 한번 지었습니다. 아 뭘 쓸데없는 거 자꾸 시켜요. 네. 근데, 아 짤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중간에 갑자기 또 하나 이야기합시다. 연합뉴스 TV 앵커로 잘 나가다가 왜 스픽스로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 연합뉴스 TV에 있다가요? 네, 그때 간판 앵커였잖아요. 아, 저도 알았거든요. 네네. 당신 거님은. 네, 연합뉴스 TV는 진짜 간판 앵커셨어요. 아 개편 시기에. 재계약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비정규직들이었다면서요 연합뉴스 TV 아나운서님들이 대부분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비정규직 더 많고 앵커님도 저, 비정규직이었죠. 저도 비정규직이었죠. 근데 아, 이제 계약을 너무한다. 시기별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재계약 시즌에 이제 개편 때 소위 얘기하면 이제 단가가 안 맞아서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비정규직이라는 네. 게 그 아나운서님들이 다 네네. 대부분. 아 그래도 좋게 뭐 고생이 굿바이 했고요. 공공 부분인데 착하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좀 착합니다. 딴 사람들 같으면 아... 노조 만들어서 지금 벌써 투쟁하고 있었다. 아 노조 다 정규직됐다.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맞아요. 국민들이 연합뉴스 아나운서님들이 비정규직으로 지금 오늘 들으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공영방송인데. 근데 심지어. 언론사의 구조가 지상파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종편이나 보도 채널이 대부분 비정규직들이 많죠. 사실 그게 직군이 앵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군들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언론사들끼리 이제 서로 동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건드리지 않죠. 그래서 뭐 MBC에 뭐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뭐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이 타 매체에 잘 보도가 안 됩니다. 대부분 미디어 오늘이나 미디어스에서 자기들도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야 우리도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네, 그 문제는. 참 오래됐어요. 아, 20년 동안 반복된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예. 오늘 또 그 아까 그 대령 방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 얘기 나와서 그런데 국방 육군 사관학교에 그 흉상 육상 교정에 있는 흉상 홍범도 흉상이랑 막 다 있잖아요. 지청천 네. 김자진 우리 독립 영웅들, 예, 영웅들 항일 무장 투쟁 영웅들 그러니까 국군의 시초들. 그 철거한다면서 개놈의 새끼들. 옮긴대. 나 욕할 욕해서. 그러더니 국방부 장관한테 물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 참 나 이 사람들 집단으로 실성했나 봐 진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육사가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냐는 지적이 있었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니? 그 다섯 명 중에 공산당 경력은 아무도 없고요. 예. 홍범도 장군만 당시에 소련에서 활동할 때 네네. 사실은 중국이나 당시 중국은 그때는 이제 국민당이 득세할 때고 그 즈음에 20년 1920년대 예. 소련이 이제 볼셰비크 혁명이 1917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당시에 그러면 만주나 연우주에서 독립투쟁하던 분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예. 볼셰비키가 장악한 소련 공산당 집권했잖아요. 그 집권세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또 러시아가 당시에 극동 그 피압박 극동 민중들을 위한 지원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역사 사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돈 뭐 무기 그다음에 뭐 외교적인 거. 그러려면 공산당 가입하는 게 유리해서 정말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잠시 가입한 거로 규정이 되고 나중에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스탈린이 강제주의해가지고 거기서 쓸쓸히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유해 문재인 정부 때 겨우 유해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저희가 예를 다 갖췄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1962년 박정희 대통령 때 건국 훈장 수여했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마저도 네. 인정하고 존중한 사람, 네. 중요한 사람은 그리고 홍범도 함이라는 함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럼 뭐야 공산주의자가 그러면 훈장 받았나 보네? 그럼 박정희와 박근혜부터 때려죽여야겠네 윤석열에 하면 이종섭에 하면 야 이것들은 정말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왜 이런 거야 박영신 커니 저는 중도적이시잖아요. 이게, 저는 뭐 결과적으로 또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을 하셨잖아요. 다 공산 전체.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정치는 지금의 방향이
혹시나 극우 전체주의화 돼 있지 않은지, 극우 파퓰리즘적이지 않은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나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국무위원들이 특히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사화된 게 오늘 이제 그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자기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정율성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정율성이라는 분의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이신데 아시아 최고의 작곡가로 뽑히는 사람이죠. 중국의 3대 예.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근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기념공원을 그분이 광주 화순에 있다가 1933년에 예. 중국으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역 출신이시고 고등학교를 이제 거기까지 다니다가 중국에 넘어가서 활동했다가 그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다가 그러고 나서 중국 공산당에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 노동당 당원을 2년을 해요. 거기서 이제 북한 이제 그 노동당에서 활동을 하거든. 이제 그런 좌익 활동도 했어요. 네. 근데 독립운동도 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우리 저기 뭐야 윤희상도 있고 저기 누구야 김원봉도 있고 다 그런 좌익 경력들이 몇 년씩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 과중에 공을 크게 인정해서 우리 정부가 진보 보수 정권이 모두가 인정한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물들처럼. 그렇죠. 근데 박민식 국가보훈장관이 광주시의 기념사업을 딴지를 걸어서 이거 철거해라. 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가 이미 돼버렸어. 장관과 자치단체 장관의 대결에서 여당이 물고 들어오면서 이게 이미 전국적인 이슈가 돼버렸거든. 이게 육사의 흉상 철거하는 문제랑 똑같이 맞물려요.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되냐? 저는 이걸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제 방류가 됐거든. 근데 지금의 이 언론사들의 대부분, 특히 종편은 논점이 일로 옮겨져 있어요. 이제 좌익 때려잡겠다는 거야. 좌익 경력이 들어간 독립운동가는 모두 아웃. 이게 이제 극우의 관점이거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논점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이 문제도 다뤄야 돼요.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한 재정립 필요합니다. 논의할 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럴 시점은 아니라는 거지. 왜? 후쿠시마 방류를 어제 했거든. 근데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더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논의할 거를 흐리려고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시점을 흐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왜 지금 튀어나왔는지.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정일성 기념사업도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노태우 때부터 시작했네. 아 오래됐어요. 야, 그러니까 다 박정희, 거야.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북한하고 대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수가 한 소련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도 했잖아요. 밀사도 보내고 그리고 정일성 그때 문화 심지어 노태우 정부 때 한중수교를 체결한 다음에 한중 유진협 때 정일성 음악회까지 개최했네. 노태우 군사 독재 보수 정권에서. 근데 이제 와서 때려죽이겠다 그러네. 요게 이제 야, 제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제가 돗자리 하나 깔자면은 예를 하나 들자고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티키타카처럼. 네. 제가 사회를 보고 임세현 소장 나오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나오거나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개혁 보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은 너무 잘못됐다고 우리가 함께 비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방송마다 있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 좌익 경력이 있거나 남로당 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역사 인식이 개혁 보수 쪽은 좀 더 오른쪽에 가 있거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세현하고 신인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가 등장하는 순간 언론사는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이 주제로 쏠려요. 그럼 논점이 흐려져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이슈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대중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홍범도 흉상, 아까 얘기했던 정율성 기념사업 이거에 좀 쏠리게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키네. 붙여버리는 거죠. 진짜 비겁한 이게 비겁한 거예요. 아, 비겁해.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35%를 갤럽 34% 34%를 집결시키면서 동시에 저쪽에 나아가 있는 70%를 뽀개는 작업의 일환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론 작업이거든. 잘 던졌어 내가 보기엔. 잘, 그러니까 되게 영리한 작업이야.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온갖 실정과 폭정을 고속되었던 초대형 탄핵 사유를 덮으려면 북한하고 전쟁이라고 할 것처럼 긴장을 조성하는 거.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친북 세력이 지금
자유나 민주나 뭐 민주니 인권이 진보냐면서 반과 활동하고 있다, 북한 편 들고 있다 막 이러고 몰아가면서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네. 철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아니면 그런 우익 유튜버들을 많이 보는 대통령의 가치관에 맞게끔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아, 빨리 탄핵해야 됩니다. 게다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번에 장관 됐잖아요. 승격대가 장관 되셨죠. 근데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약간 원희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 사람도 그냥 정치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도 전면에 들어서서 빨갱이 때려잡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빨갱이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행정을 하셔야 돼. 물론 국가보훈부의 작업일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지금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보기엔 때가 아니야. 지금 양평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이런 흉상 철거 작업이나 이런 거에 묻혀가지고 이슈가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점점 밀리는 거야. 이게 이슈가 이슈를 덮는 게 아니라 이슈가 막 전방위적으로 터져가지고 다룰 수 없게끔 만드는 작업이라니까요. 사방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는 뭐 이명박 때든 박근혜 때든 이슈가 하나 딱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한 달 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같이 좀 비판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고 뭐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지지율 내려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었잖아요. 지금은 네.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미안하지만 그걸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 여기 백선엽 등장하잖아요. 이제 백선엽을 백선엽 흉상 난다. 만든데 육사에다가.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야, 우리 세 분이 독립군 때려잡던 놈을 세 분이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하시니까 역사에 대한 문제는 변희재 대표님이랑 제가 토론을 해본 적은 없지만 백선엽 장군이나 이제 이른바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시잖아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고 토론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뭐 투쟁 이런 거 할 때 그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결이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변희재 대표랑 백선엽 장군을 얘기를 하자고요? 그럼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 네, 이게 바로 그 작업의 일환이라니까? 야잇! 좌우 중도 합작 집회를 좌우 중도 합작 깨려고 하는 시도다. 저희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저희 근데, 무조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만. 그 변희 대표님하고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역사 이야기도 가끔 하는데 서로 이제 알고 있는 팩트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논쟁 안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다만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가 좀 다른데 해법은 잘못됐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거죠.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거 중심으로 이야기해 나갑니다. 서로 공부하고 서로 노력. 왜냐하면 저희들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깨끗이 제가 잘못한 게 있거나 미처 몰랐던 게 있으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맞는 자세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도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하되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좌익 논란, 논쟁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맞습니다. 토론할 수밖에 없, 논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홍범도 뭐 이제 윤희상 뭐 아까 얘기했던 정율성 이런 네. 인물들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복잡 다단한 사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자, 이거 해야 돼. 네. 아니 근데 고속도 게이트는 안 밀릴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걱정해서 얘기해. 임센 소장님의 쇼츠가 100만이 돌파됐어요. 본질. 아. 그리고 임선상 제가 선산조상묘 찾아낸 거 있잖아요. 네. 따로 있잖아요. 네. 선산조상묘가 그 윤석열 김건희 땅이 없고 그래서 선산조상묘 때 개발 안 한다는 거짓말 제가 밝혀냈잖아요. 그 현재 200만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는 전부 다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분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분노, 불안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밀려요. 이념 논쟁 우리 국민들 휘말리지 않아요. 신인규 왔어. 신인규 왔어. 아, 신 변호사 왔어요? 여기 지금 와 임세식당 TV에 신인규 변호사 찾아와서 신 변호사님 다음 주 초대할 거예요. 형님 누님 막 네. 그래 저 근데 이제 두 분 더 마무리하세요. 저는 7시에 예. 아주 중요한 저 활동이 있어서. 아 저도 가야 됩니다. 오늘 임세식당 TV니까. 우리도 다 가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두 분 너무 재밌잖아요 아니, 여러분. 일정 있어 우리도. 아니 그러니까 더 하세요. 뭘 더 일정이 아니라. 예. 아니야 진짜 두 분 아니 왜? 일정이 있다 너무 재밌어 아니 얼른 아 그래? 아 자 그러면 아, 강요해 다음 주에 있다니까. 박영식 신인규 두 명이 또 오자 네 자 이거 한번 예, 그러니까 해보세요. 다음 주에 두 분이 또 와 아 저는 일정 아 뭐 독재자야 윤석열이야 왜 이래 아 맞아 네, 안진근 TV가 아니지 예, 임세현 사장님 광고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여기 산삼 순백이 있습니다 산기슭 산삼을 직접 캐다가 기리산 아니요 산양산삼이에요 산양산삼 산양산삼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산양삼이고요 윤석열이야 거짓말하게 산양산삼이고요 제가 요거는 집에서도 평소 이제 그 스픽스에도 한번 이 산삼순백이 들어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기운 펄펄 제가 보장합니다 안 먹어봤죠 네. 먹어봤어요 그래요? 얼른 드셔보세요 먹어보면 힘이 나요 전화번호도 읽어주세요 네 산삼순백 읽어주세요 산삼순백 번호 없는데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알려주세요. 화면이랑 댓글에 지금. 아 나가고 있어요? 네. 1666. 아 1 이 뭐야? 어디 어디? 얘인데? 어 안 보여 안 보여. 자 산삼순백 무료 상담은 1800-7917번이고요. 마이보험 체크. 죄송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아니 안 보였어 죄송합니다. 자 산삼순백은요. 여러분 산삼순백은 기력 활력의 끝판왕입니다. 1666-1080번이고요. 지리산 산양삼삼 순 100% 이게 실제 드셔보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드셔보시면 네. 제가 힘이 나요 이거 먹고. 체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네. 무료 상담 1800-7917번 마이보험 체크였습니다. 혹시 보험 내가 유지를 하셔야 되거나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면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내가 혹시 아주 그 친절한 컨설팅 해주세요. 가입한 보험에 중간에 껴도 되는 거 가입한 보험에 고마워서, 야로는 없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에 또 야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고마워서. 여러분들 보장 잘 받으시라고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보험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제가 볼 때는 안진경 소장님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이거 따서 따로 만들었는데 직원이 형이 계속 들어와서 아니 고마워서 아니 고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체크도. 그냥 입을 꼬매버리는 게 내가 볼 때 최고의 고문이야. 자 여러분 저희 물러가기 전에 저 출연하는 방송 하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윽고 7시 50분에 끝판 토론 스픽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세훈 소장님도 같이 가시나요? 아니 오늘 박진영 김종욱 누구였더라?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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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이렇게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걸로 멋지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드디어 내일 촛불집에서 발언합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좌익의 길로 좌파의 길로. 예, 우리 종욱캠 종욱캠 원래 종욱캠도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임세은 박영식 안진거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일요일 연합뉴스 11시입니다. 다음 주에 아 토요일 내일 내일은 그 왁자지껄 5시 50분 오후 7시 5시 50분 아니에요? 5시 50분이고요. 아, 50분인가요?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내일 마키아벨리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 와 임세은 소장 마키아벨리 나가시네. 네, 오후 1시에 마키아벨리 5시 50분 왁자지껄 일요일에 연합뉴스 11시입니다. 고맙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